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의 기본 템 코디 아이템은 화이트 티셔츠인데요. 제 기준 여름 머스트 아이템이고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게 바로 흰 티셔츠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오늘 준비한 코디가 모든 코디가 아니고 정답도 아니며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화이트 티셔츠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준비한 화이트 티셔츠는 총 두 제품입니다. 사용하는 제품은 노 금전지원, 노 PPL. 진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티셔츠 두 개로 진행해볼까 해요. 핏을 확 나눠서 세미 오버핏과 완전 오버핏으로 둘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적으로 다른 두 티셔츠가 다른 분위기를 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흰티 데님 국룰 조합인데요. 먼저 좀 시원한 느낌으로 연청부터 시작해볼게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면 좀 슬림한 라인의 연청 데님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좀 데님 통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거기에다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추가해주시고 좀 더 해야겠다 하면 캡까지. 그리고 데님 좀 덥다 하신다면 아예 디스트로이드 데님 좀 찢어지고 땀구멍 슝슝 낼 수 있는 그런 데님도 추천드릴게요. 힙한 느낌 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연청 데님 핏을 좀 더 와이드하게 가주시면 시티보이 맛 아니면 좀 에스니카 무드 연출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요럴 때 브라운 컬러감의 액세서리들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티셔츠 실루엣적 차이. 데님과 함께 흰 티셔츠 매칭을 할 때 흰 티셔츠가 갑자기 커버리면 좀 더 힙한 연출에도 좋고요. 루즈하고 릴렉스한 느낌을 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연청을 했으니까 중청도 나와야겠죠? 여름 시즌 깔끔한 데님 코디에 브라운 벨트를 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때 브라운 벨트, 뭐 브라운 스랩바 끌어주면 뭔가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한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하지만 오버핏 티셔츠에 크롭한 느낌으로 내 다리 길이에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내추럴한 맛의 코디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럴 땐 진짜 다리 길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뭐 거기다 번거지 하나 다. 여름에 좀 더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청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입으셔도 되는데 이때 티셔츠의 실루엣적 차이 그리고 액세서리들의 차이에 따라서 힙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긴 데님들도 나왔으니까 데님 쇼츠도 물론 활용 가능합니다. 똑같이 브라운 벨트를 활용하셔서 깔끔 클래식한 맛을 내줘도 좋고요. 액세서리 블링도 좀 추가해서 힙한 연출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크림진도 빠질 수 없는데 크림진도 마찬가지로 저는 브라운 벨트랑 이런 클래식한 맛을 내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예 오버한 실루엣으로 가 하셔서 에스닉한 무드 연출하는 것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 코디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젠 슬랙스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블랙 슬랙스와 흰 티, 깔끔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 모나미 룩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꺼려지기는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액세서리들을 좀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때 무드가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이라면 깔끔한 액세서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인 실버 액세서리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단정한 느낌을 원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전 티셔츠도 좀 오버하게 가시고 바지에 원단감에 좀 재밌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크림클 소재가 요즘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힙한 느낌도 크고 와이드 슬랙스랑 매칭을 해주시고 막 번거지 같은 거 써주시면 충분히 모나미 룩이지만 조금 다른 모나미 룩으로 재밌게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흰 티셔츠의 매력은 진짜 아무 컬러의 바지랑 매칭을 하셔도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컬러의 슬랙스와 어울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슬랙스가 내는 분위기에 따라서 좀 깔끔한 느낌은 세미 오버핏의 티셔츠로 좀 더 헐렁헐렁하고 편안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오버핏 티셔츠로 매칭을 해주셔서 이런 무드만 맞춰주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거기에 가방, 모자, 액세서리 같은 거를 활용해 주셔서 좀 더 심심하지 않은 룩 연출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브라운류의 슬랙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또 화이트 티셔츠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들은 좀 쿨한 느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슬랙스들이에요. 그레이, 그린, 하늘색 이런 계열의 슬랙스들과 매칭을 해주셨을 땐 그냥 시각적으로도 엄청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종력이 조금 상승해요. 그러니까 하늘색 하면 약간 띠오리에서도 이런 컬러 막 쓰거든요. Stalkers. 좀 더 여름 느낌이 강한 린넨 소재감의 팬츠와도 흰 티셔츠가 찰떡궁떡인데요. 이때 세미 오버핏 티셔츠랑 오버핏 티셔츠의 차이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운동을 하고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시라면 세미 오버핏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나는 살짝 여리여리하고 왜소하기는 한데 하신다면 오버핏으로 그런 내추럴한 김씨 아시려나? 그런 느낌 내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세서리를 활용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 무드랑 맞는 액세서리를 추천드립니다. 나일론 소재 감의 팬츠와 흰 티셔츠도 가능한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연출하고 싶은 무드가 뭔지에 집중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액세서리를 에스닉하게 풀어버리면 에스닉한 무드에 액세서리와 신발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난 좀 힙하게 풀고 싶어 하신다면 신발과 액세서리도 힙하게 이렇게만 유지만 해주신다면 코디 실패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플리츠 팬츠가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플리츠 팬츠 여름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한 플리츠 팬츠를 구매를 하셨다면 상의 좀 루즈한 오버핏 티셔츠로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때 다리 길이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선선하거나 장마 시즌이라면 얇은 셔츠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묶고 들고 다니고 이것도 패션 아이템으로 승화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우 더 뒤지게서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간단하게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싶네요. Stockers. 긴 바지류들을 다뤘으니 이제 반바지도 다뤄볼 건데요. 슬랙스 원단감의 쇼츠들, 좀 찰랑거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미니멀룩 연출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버뮤다 쇼츠 같은 거에 흰 티셔츠 딱 넣입해서 벨트 딱 착용해주시면 깔끔한 미니멀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벨트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맛. 하지만 나는 미니멀 깔끔 단정 요런 룩이 싫어 하신다면 통이 좀 넓은 슬랙스 원단감의 쇼츠와 헐렁한 오버핏 흰 티셔츠로 시티보이 맛 내보시 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빠 옷 입고 나온 듯한 느낌에서 오는 소년미가 있어요. 물론 린넨 쇼츠도 흰 티셔츠 활용이 가능한데요. 린넨 쇼츠의 핏감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 연출을 할래?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감이 좀 짤막한 쇼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보통은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는 세미 오버핏에 근육이 조금 드러나게끔 해주신 다음에 막 팔 근육 드러나게 팔찌 같은 걸 이렇게 막 뿜뿜 해주시고 근데 저희 모델은 조금 왜소하죠? 그런데 흰 티셔츠가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해 하신다면 요즘 들어서 좀 구멍이 슝슝 많이 뚫린 니트 베스트들도 나와서 이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엄청 더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액세서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만약 갖고 계신 팬츠가 좀 통이 넓고 기장감도 길고 요즘 좀 유행하는 CP보이 무드 맛이다 하신다면 전 상의도 오버핏으로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코튼 팬츠 연출도 추천드려요. 이때 코튼 팬츠가 엄청 크지 않고 적당한 코튼 팬츠라면 저는 너입하셔서 벨트로 깔끔한 클래식한 맛을 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일론 팬츠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하신다면 좀 헐렁한 오버핏 티셔츠에 캡 같은 것도 써주시고 액세서리도 주렁주렁 달아서 진짜 나 되게 그냥 길바닥에서 커피 한잔 때리는 한량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물론 나일론 팬츠라고 해서 한량 느낌만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는 스포티함도 낼 수 있는데 이때 나는 올 여름 운동 좀 했고 좀 몸매 좀 드러내고 싶은 힙함을 연출하고 싶어 하시면 세미 오버핏으로 가시되 이렇게 막 소매 같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팔 근육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 없어요. 아니야 난 올 여름 준비가 안 됐어. 좀 뱃살도 있고 말랑말랑하고 준비가 안 됐어 하신다면 나일론 쇼츠 같은 거에 오버핏 티셔츠 하나 걸쳐주세요. 그것도 힙한 연출이 가능하고 뱃살도 숨길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핏 티셔츠를 좋아하는 데가 이유가 있죠? 인산부예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강추드리는 흰 티셔츠 코디는 좀 컬러감이 팍팍 튀는 그런 쇼츠들과 흰 티셔츠 매칭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선이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때도 가방, 모자, 액세서리들을 잘 활용해서 심심하지 않은 나 좀 꾸미고 나왔어 하는 여름 코디들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컬러 팝한 쇼츠 하나 정도 화이트 티셔츠랑 연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Stockers. 아니 키미야 흰 티셔츠 아무거나 다 갖다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 맞는데 이 영상으로 코디를 좀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라고 준비한 영상이에요. 흰 티셔츠로 다뤄드렸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코디들 전체 다 프린팅 티셔츠를 갖고 와도 똑같이 활용 가능한 코디들이니까요. 티셔츠, 뭐 바지, 신발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들 활용도 진짜 큰 몫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원하시는 무드의 액세서리 하나 구매는 추천드립니다. Stoc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시즌 화이트 티셔츠 활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무지 화이트 티셔츠는 다 어울리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루엣적인 차이를 주고 액세서리 활용을 해서 좀 더 재밌게 입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액세서리를 막 갖다 때려 박은 건데 깔끔한 걸 원하시면 다 빼버리셔도 돼요. 그냥 화이트 티셔츠는 어디에나 잘 묻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제가 오늘 준비한 코디가 모든 코디들도 아니고 저희 스토커즈 채널과 함께 해오시면서 함께 뭐 구매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셔서 아 요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요런 아이디어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흰 티셔츠 코디가 살짝 재미없었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다 어울려요. 그럼 안녕.